도망가네. 아 그냥 오소리한테 무조건 다 도망가네. 오소리는 거의 쫓아내는 용도네요. 거의 패기 있는 놈이네요. 한 대 이렇게 물면 그냥 무조건 다 도망갑니다. 메모드가 저렇게 덩실덩실 도망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렇게 거대한 놈을 오소리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자 오소리 달립니다. 오소리 달립니다. 어? 도망가고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잠깐만 뭐야. 자 근처에 또 저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아 이 미션은 좀 빡센 미션이네. 이 미션에서는 포켓몬을 바꾸겠습니다. 곰으로. 자 자 창수거. 됐어. 창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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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수거. 방송 프레임 혹시 별로 안 나오면 다음 팟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좀 프레임이 낮을 수도 있어요. 겨드랑이를 거기를 좋았어. 창어도 창어도 내 창 내놔 내 창 내놔. 자, 창이 내구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야 어디야? 아 여기 여기서 죽었냐? 됐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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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오소리는 근데 다 좋은데 패기가 있는 대신에 재미가 없네요. 싸우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자수구님. 가라! 아 갓. 이걸? 이걸 피해? 감히 이걸! 됐어. 뼈가루 미션 한번 이름이 무섭네. 돌 어머니 야영지. 타에게 필요한 뼈가루를 만드는 우담족 치료사에게 추적 표시를 붙이십시오. 어 잠깐만 뭐야. 아니 저렇게 한순간에 체력이 빠진단 말이야? 아니 얼마나 피다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자 다시 이렇게 세단 말이야. 여기서 오소리를 써야 되나? 자 과연 여기서 오소리는 아니야 독의 면역이니까. 곰은 잠깐만 여기서 죽어도 되는 누가 있지? 우리 오랜만에 저 오랜만에 자 이름 없는 놈 하나 부르고 자 가라 늑대몬. 자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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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렇게 죽어버리는구나. 이거 내가 독 면역이 있나? 독 면역이 있어야 갈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이 있나? 다른 길이? 이렇게 가는 건가? 아, 이렇게 그냥 이것만 넘어가면 되네. 아, 이것만 넘어가면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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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그래, 인간은 그래도 자비를 베풀 때는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죠. 비록 미션을 다 완료하지 못했지만 저희 동물을 살려줍니다. 잠깐만. 어우야, 어우야, 이번에 늑대를 한번 가자. 이번에 늑대를 한번 가. 이번에 늑대를 한번 가. 어? 아니야, 네가 맞으면, 네가 맞으면 어떻게 그걸? 어, 야, 그래, 순간적인 드리블 장난 아니었어. 아까 누구였어? 너야? 야, 이런데 이거 매머드 갖고 왔으면 난리 났다, 진짜. 어우 아퍼. 어우 아퍼. 어디야? 어어. 안 되다. 아니, 너무 약해서 안 되겠어. 가면서 봐. 우리 곰을 불러야겠어. 여기 인구수가 너무 많아. 어, 독 때문에 초점이 안 맞아. 야, 뒤졌어 니네. 불 붙여.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 이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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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고 치료하고 다시 몽둥이. 그렇지, 여기를 완벽하게 다 파괴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인 다음에 찾도록 하죠. 어딜. 자, 저 추가 병력이 오네요. 화살보다 몽둥이가 더 빠르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위쪽에 있는데 올라가야겠어요. 샤쿠레스님 별풍선 11개 고맙습니다. 어디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어 이 자식. 어디에! 끝났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깨야 되지만 사람은 여유로울 때 잔인해지는 거죠. 그건 옛말입니다. 이제는 전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여기 뭐 있다. 뭐야? 끝이 아니었어? 일단 찾아가자. 여기 뭐 있을 텐데. 아, 저건가 본데. 어, 이건 뭐 북쪽 차르기야. 감사합니다, 자스구님. 하나 찾았어. 아, 여기서 아무거나 찾으면 되는구나.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 다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 이런 젠장. 제일 어려운 것부터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자, 나갑시다. 여기 탈출하라네요. 하지만 굳이 탈출하고 싶지가 않네요. 왜냐면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언젠간 복수하러 올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 뭐야? 뭐했어 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형을 죽이고 갔는데 동생이 살려두면 여러분들이 동생이라면 저를 죽이고 싶지 않으시겠네.
반드시 모두 다 없애버려야죠. 아예 모든 친척들과 모든 가족을 멸족시켜야지만이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언제 어디서 인간이 저를 기습할지 모르죠. 갑시다. 역사에도 실제로 그래서 보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길 탈출하라 그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놀랍게도 빠른 이동이 된다는... 어? 뭐야? 미션이 포기라니! 이럴수가. 됐어요. 다시 뼈가루 미션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 편집해서 이었네요. 한번 다시 깨게 될 줄이야.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실패하고 바로 깨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두 번 보기에는 좀 지루하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편집을 많이 해서 올려드리므로 좀 한번 유튜브는 믿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전편을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조금 더 유튜버 입장에서 보시기 편한 유튜브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유튜브. 자, 뼈가루도 구했으니까 일단 집으로 갑시다. 어느덧 오늘도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이야. 몇 가루 가져왔어. 샤스카니 디와이던 과시다 다카르 마치 가발불 갈 누다 하르하. 역시 석기 시대 원시인들은 굉장히 약간 지능이 많이 낮아 보입니다.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제 얘는 모든 걸 다 한 것 같네요. 하나는 다 깬 것 같고 이제 아직은 더 보수할 수 있긴 하지만 보수하게 되면 뭘 주는 거지? 경험치 3000. 다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 그러면 결국 희귀한 코뿔 쏘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건데 일단 이건 놔두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다음 미션을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주술사 텐세이를 가도록 하죠. 텐세이 놈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역시나 낮에 갑시다. 이번에 모다프에도 점령해야 됩니다. 모든 건 빠른 이동으로 사용할 수 있죠. 야생에서는 정말 발로 달려야 되지만 게임이기 때문에 어디든 빠른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술사 텐세이와 대화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션이 많이 나오는데 미션 전까지 좀 역겹습니다. 이번에도 뭘 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저에게 뭘 먹인다면 저는 얼굴을 걷어 차버리겠어요. 동물 지방? 동물 가죽이 없네. 일단 미션 받아.
이 미친놈은 언제나 소리를 지르면서 또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화상을 입은 건지 뭔지. 어? 수월게 이라키스 관 과이사 후다고 수실하이 이씨 윈자 원탈 와이카스 하이 하이드람 세 알리아 히나차 수실하이 윈자 트와이사 카르위완 바우카 마르티 비슈와 오 시샤이우스 라우드라 과샤 마 알리아 프라스테 아티 우수실하인 살가 타카르 히나스타 윈자 라우샤 우리 부족을 해친 놈들의 복수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네요. 붙잡힌 왼자족을 구출해라. 설마? 아 여기선 안 나오는구나. 아 여기네. 자 일단 위치로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별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다행히도 북극 지방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난이도 보통 좋습니다. 가죠. 자 이제 드디어 초원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미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시다. 자, 표시하고 자, 가자 검치호야. 검치호랑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타고 다니겠습니다. 자 아, 근처에 또 저를 또 필요로 하는 우리 왼자족이 있는데 먼저 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저기 있습니다. 아 또 디펜이네요. 이렇게 된다면 아 이번에는 이거 타고 막아보죠. 아 잠깐만 아이템 보급을 안 받았어요. 차라리 뭐 잘 됐습니다. 내려오면 죽이면 되니까 그냥. 아니 이 자식들 이거 내리는 게 낫겠네. 죽여. 아니 그렇지 다 없애버려. 좋았어. 자 활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근접에서 그냥 이렇게 당겨 죽이면 하면 죽죠. 제대로 안 맞았는데 이쪽에서도 올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라이에서는 화살을 끝까지 이렇게 당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근처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만 당겨 주면. 아니 왜 그거 왜 네가 마무리하니? 엄청나게 살을 파고들어버리죠. 실제로 활 자체가 총보다 관통력이 더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총을 쏘면 사람 살에 박히지만 화살은 사람을 관통하죠. 아 이번엔 다른 부족이 오네요.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이 거리에서 그냥 살짝 한번 쏴볼게요. 아 사네. 그렇다면 머리를 쏴도 살까? 좋았어. 자 초등학생 때 실제로 학교에서 화살을 쏘는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발을 쏘는 것 자체의 통제가 거의 예비군의 사격 시험보다 더 컸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해도 무서운 게 활이죠. 일타 2패! 안되네. 하! 하! 좋았어. 하! 내꺼야! 정말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네요. 이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건 알았을지 모르겠네. 뭐야?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었어? 마지막 한 놈이 남은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네요. 어디 이게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놈들은 정신 교육을 해줘야 돼. 자, 지금 보급품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동물 가죽이 많이 없네. 가는 길에 차라리 좀 그냥 뭐 동물을 잡아갑시다. 뭐지 뭐. 아이템 뭐 보급받을 필요도 없어요. 잠깐만,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 미안하다. 너가 옆에 있었어. 너가 필요해. 난 너가 필요해. 무조건 죽여.